자기야, 자서전 가짜야? 가짜라니? 아, 과장은 좀 있지만 팩트야. 그지? 황은별이 자기 시대의 히스토리 표절했다고 거품 물었거든. 대필한 거 뽀록 났다는데 배포금지 신청 황은별이 하자고 한 건 아니겠지? 처제한테 그럴 만한 증거 없대잖아. 증거가 있으면 수성재가 최한준의 거란 건데 말 안 돼. 아버지도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셨어. 하긴. 아, 참. 황은별하고 최한주 어른들한테 솔직하게 까겠대. 무슨 소리야? 까다니? 대필한 거 들켰다고 더는 어른들 못 속이겠대. 세상 착한 척이라니까. 아니 이런 상황 만든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지들 멋대로 까겠대? 내 말이. 민호 씨가 최한주 만나서 확실하게 말해. 절대 네버 꿈도 꾸지 말라고.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리로 지들이 까겠다는 거야? 아, 최한주 끝까지 사람 우습게 보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달래요.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신 중이라 좀 그런가? 핑계예요. 임신하면 애 낳고 하자. 애 낳으면 산후조리 끝나고 하자. 산후조리 끝나면 핑계 없겠어요? 안 되면 우리만 해요. 지금도 저 화좀만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 고모님, 저한테 대필 작가 알아보라는 거 있죠? 아유, 모른다고 해요. 어머님한테도 오늘 들킬 뻔했다고요. 언니랑 카페에서 한바탕 하는데 어머니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신 거 있죠? 혹시 머리끄댕이 잡았어요? 한주 씨는 우리 자매를 너무 폭력자매로 본다. 그쵸? 머리끄댕이 너무 심했다. 혹시 물잔? 막 이렇게, 어? 어휴,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요. 아니면 뭐 다행이고요. 폭탄 안고 사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가 박민호 만나서 얘기할게요. 아휴, 어제 오늘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맘 상했다고 몸까지 상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못생겨졌어요? 은별 씨는 참 이상해요. 자기가 예쁜 거 모르나? 몰라요. 참, 알면서. 어? 박민호인데? 아, 양반은 아니네요. 받아요.